소카에서 레이를 빌려도 이렇게 M스틱을 USB에 연결하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태블릿으로 변하게 됩니다. 내 스마트폰에 핫스팟 신호를 뿌려주고 와이파이만 잡아주면 이렇게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. 혼자 혹은 커플로 레이를 빌려서 차박 캠핑을 한다면 차 안에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며 쉴 수도 있겠죠. 물론 태블릿이랑 같으니까 유튜브도 됩니다. 화질도 최대 화질로 설정하면 이렇게 고화질로 어떤 영상이든 볼 수가 있는 거죠. 태블릿이니까 유튜브, 웨이브, 왓챠, 넷플릭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안드로이드 스틱을 사용해봤지만 M스틱만큼 전반적인 성능과 기능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은 없었습니다.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.